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자, 화이팅! 우후!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즘 참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제가 트럼프라면 너무나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왜? 자기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움직이거든요. 야, 참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관세 때린 다음에 시장이 전 세계가 박살나고요. 야, 그래도 좋을 거야. 이런 그냥 반등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조금 스탠스를 일희일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트럼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미중 간에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이란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에 다 맞추다 보면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락폭 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전일 트럼프의 또 한마디 때문에 미국 다우존스 0.82% 상승, 나스닥 1.14% 상승, 반도체 지수 2.40% 상승, 자, 독일도 0.97,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반등 성공했고요. 자, 상해 종합도 어저께 좀 빠지다가 반등 시도 조금 하고 그래도 끝났는데요. 좀 크게 보면요, 자, 이중 바닥을 만들러 가는 겁니다. 여기가 더 저점이 밑이죠. 자,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와야 돼요. 오늘 중요합니다. 다시 쳐져버리면 재미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반등 좀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자, 이중 바닥 시연을 하는지. 자, 마지노선 여기 찍었던 121과 241, 2819 맞죠? 여기를 잘 지켜내는지 여부,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표를 해놓도록 하죠. 자,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낙폭 심했었는데 끌어당기면서 양봉, 아리꼬리 단 양봉 시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환율이에요. 환율. 자, 아침에 채팅방에 환율을 쫙 보내드렸습니다. 자, 평소에는 원달러만 보내드리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 원달러하고 위안화만 급등, 나머지 엔화하고 유로화는 좀 하락. 자, 달러가 그러니까 강세인,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원화는 약세죠. 위안화도 약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상해 종합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면 안 좋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니케이하고 유로존은 환율이 내리면 같이 내리고 환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동조화 현상 있다. 그렇게 일단 알아놓으십시오. 메모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야간 선물 시장에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20% 상승. 자, 외국인이 800계약 매도했는데 여기 하나 주목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거 지금 당장은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풋옵션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월물에 같이 급등하기보다는 풋옵션을 좀 빼먹어야 양쪽 합이 좀 줄어들거든요. 전일 올랐는데 콜옵션은 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풋옵션 한 10%씩 이렇게 빠졌죠. 아마 풋옵션 많이 빠질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와야 풋옵션이 많이 빠지겠죠. 일단 큰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근데 동시효과는 시원찮아요. 동시효과 아까 보니까 시원찮던데. 코스피 0.2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1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자면,
아,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 부위 있죠? 여기가 대박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근 가면 장역할 거거든요. 자, 그 이전에도 여기 권역, 여기 지지됐던 권역인데 여기도 막 스트레이트로 밀었기 때문에 2100과 2125 라인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더 간단하게 강한 반등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720 라인, 여기 121 라인이었는데 여기 그냥 강하게 무너졌거든요. 여기 720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안 눌렀던 구독도 좀 눌러놓으십시오. 자, 어저께 상당히 잠시만요. 저에게는 뼈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뜨뜻미지근한 거 싫다 그랬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공부도 안 하시고 댓글도 없고 인사도 없고 해서 한 스물몇 분 채팅방 3분의 1 정도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 보내드렸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도 하시려면 그냥 열심히 가열차게 공부도 하시고 댓글 좀 남기자면 댓글도 남기고 댓글 남겨봐야 저한테 득되는 거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만두시고요. 그죠?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싫으면 때려치우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뜨뜻미지근해서는 이 세상 어느 분야에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된다. 전일 보게 되면 기관이 아침에 그랬습니다. 한 500억 사고 있을 때한 2천억 정도 좀 사주면 좋겠다. 오늘 아마 살 모양이다 했는데 3,300억 가까이 샀어요. 다행입니다. 그동안 신나게 매도하던 금융투자가 좀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자, 연기금이 좀 사줬어요. 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저점 부위에서 좀 받쳐줍니다. 사주고 반등 좀 하면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좀 많이 쓰는 걸 지켜와 봤거든요. 자, 그러면 기관은 이제 조금 사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와 또 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5월 달에 통계로 보면 2조 가까이 펀드 환매가 들어왔답니다. 지난 3월, 4월 동안에 2조 정도의 펀드 환매가 나온 규모에 비하면 10일 만에 그냥 펀드 환매가 상당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도 상당히 예측했는데, 이 매도 물량들이 펀드 물량 맞았다라는 게한번더좀 나왔고요. 자, 그래서 펀드 물량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저점을 사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더 강하게 좀 사줬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도 같이 좀 사줘야 되는데 뭐가 걸림돌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환율이 걸림돌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가만 앉아가 환차손 있거든요. 그럼 자꾸 외국인들 돈 빼는 러시가 나오게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빨리 진정돼야 돼요.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환율이 빨리 진정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된다. 자, 전일은 양대 메이저들 한쪽은 다 잡아줬어요. 죄송합니다. 자, 기관이 코스피를 잡아줬다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천억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전일은 양대 메이저들이 잡아줘서 반등 시도 나왔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그래도 며칠째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로 추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선물을 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행태는 예전에 어떠한 행태를 가져왔는가 하면요. 이렇게 막 낙폭 심한데 외국인들 선물 막 사는 거 봤습니다. 야, 이상하네. 시장이 빠진 데 3만 계약 사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반동할 때다 팔아먹습니다. 아마 여기 구간이지 싶은데 여기 구간 아니면 여기 구간 정도입니다. 어쨌든 요점이 뭐냐? 시장 하락하는데도 선물을 계속 사죠? 반등 나온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거 사실은 확실해요.
선물이 지수가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자꾸 사 모으거든요. 지금 거의 한 9천 계약 이상 샀잖아요. 그죠? 9,500 계약 정도 산 걸로 보여지는데 지수가 빠지면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던져요. 그런데 지수가 빠지는데도 외국인이 사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반등 나온다고요. 그때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낙폭도 심하고 자, 밸류에이션 측면을 봐도 상당한 지금 낙폭이 심한 정도고 개인들이 이제 드디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신용 미수 물량들 이제 반대매매 청산된 물량도 좀 있을 테고 그러면 시장 반등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강한 반등 나오는 거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뭐? 이거 풋옵션을 468억 샀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죽이러 갈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어저께 상승 나왔습니다. 하루 상승 나왔다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정황들을 여러 가지를 매치를 해보면 추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섞인 예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죠? 다들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잠깐만요. 옆에 동시효과보다 좀 기가 막혀가지고요. 신세계가 낙폭 되게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 자, 신세계하고 하이닉스하고는 들고 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요. 주도 업종군에 속하거든요. IT 전기전자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폴더블폰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낙폭 크죠. 대신에 하이닉스로 몰릴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반등 논다면 금방 회복될 것 같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돌았습니다. 자, 신세계 호가가 희한한데 한번 봅시다. 와, 이게 뭡니까? 여기 위로 올라오면 31만 3천원 되면 전 종가가 얼마였죠? 와, 그래도 많이 빠지는 건데. 호가 좀 이상합니다. 좀더 지켜보고요. 자, 신세계도 전일 기관에 매수세 들어왔어요. 이거 보시면 음봉 떨어진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져요. 양봉 바로 대감 올리고 올라가다 시장 한 종이 빠지긴 했는데 전일 또 감아 올립니다. 이것은 죽지 않겠습니다. 죽지 않겠어. 그죠?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들고 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게 참 힘든데요, 그죠? 전일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왔는데 여기를 안 깨야 됐는데 세게 깼습니다. 그래서 19만 5천원권까지 밀렸는데 상당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20만원을 안 깼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반등 넣을 수 있는 권역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이 악재로 인해서 이만큼 빠졌으면 다 던지고 나오는 게 맞는데요. 다 던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비중 확 축소하는 게 맞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빠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견뎌 보겠습니다. 반등 넣을 때 이제 20만원, 20만 5천원 여기권 저항으로 이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한 반등세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같이 조금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네요. 이거 공매도 순위 안에 들어간 거 봤거든요. 공매도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하락은 곤란합니다. 이것도 반등세 넣은다면 공매도들 걷어들인 수요 커버링 물량 같이 넣으면서 또 이렇게 강한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자,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일진다이아 전일 강하게 반등했는데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 YSR 기관 매수세 위닉스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 자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일단 호가 나쁘지 않은데 신세계망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양호한 실적 발표했다는데 혼자서 빠지고 있어요. 참 웃겨요. 보이십니까? 신세계 자회사 실적 개선. 실적 좋다는데 빠지면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기본 조건소 잘안 한다니까요. 뭐 선반영 됐다? 아니 뭐 실적 좋다 하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빠져요. 참.
아휴. 어이없습니다. 그런 걸한 번도 못본게 아니에요. 실적 좋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박 빠진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장난하는 것 같아, 꼭. 실적 악화 소식 너무 푹 빠지고, 실적 호조에도 푹 빠지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호하네요. 다행입니다. 신세계 크게 걱정 안 해요. 들고 갈 겁니다. 하이닉스 플러스 출발. 나머지 다 양호한 출발. 자, 가지고 가야만 될 만한 권력의 걸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잡초 하나도 없어요. 야, 신세계 하나 빼고 다 빨갛는데. 신세계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일단 0.13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0.59. 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기관에 하루 찔끔 하더니 또 매도세 나왔네요. 야, 이러면 또좀 그렇는데요, 그죠? 개인이 또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다시 코스피 강세 상승세 전환했습니다. 자, 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시장은 약보합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그죠? 야, 이거 신세계 뭡니까? 혼자 빠지고 있네. 자,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11월 시내 면세점 대전 공은 넘어왔다. 정부가 올해 총 6곳의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 그것 때문입니까? 아이고, 그런가 봅니다. 면세점 늘리면 파이가 줄어든다 이겁니까? 그 뉴스가 있네요. 일단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신세계 낙폭 큽니다.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더 추가로 밀리지 말고 강하게 좀 나와야 돼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시도 나오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추가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수소차 어저께 뉴스 본거 있어요.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 놓치면 안 되는 권역입니다. 와이솔 5G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드시 5G도 하나 들고 가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위닉스. 야, 상승 출발했다 또 밀리네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쓸어 담고 있는 거 보이시죠? 크게 걱정 안 하고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매수세 다시 실종입니다. 기관 외국인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0.19 하락, 코스닥은 0.54 상승. 야, 코스닥이 강해요. 자, 일단 코스닥 코롱티슈진 또 문제 있더라고, 그죠? 시총 상위 쪽으로 조금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비교적 상위 쪽에는 강세네요, 그죠? 자, IT 전기전자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역시 관세 문제 때문에 조금 주저되는 겁니까? 현대차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8일 날 미국이 1년 동안 연구해왔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 발표한다 그러죠. EU와 일본을 겨냥한 거다라고 돼 있는데 하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시장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현대차 좀 매력 있는 가격임에는 틀림없어요, 현재. 자, 조선주 좀 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야, 이거 뭡니까? 신세계 호텔신라고 완전 직격탄을 두들맞네요. 7% 타락. 자, 면세점 아까 신규 11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호텔신라 신세계 낙폭 심합니다. 7%대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화장품 쪽으로는 비교적 강세. 5G 야, 날라가네요. 5G 날라가는데 와이솔은 그냥 아직까지 좀 그래요. 야.
마저 버리네. 면세점 또 내준다. 호텔신라 신세계 5% 급락. 정부가 서울에만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를 3개 발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총 5개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악재는 맞는데, 그죠? 어차피 경쟁 아닙니까? 그죠? 몰랐을까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신규 면허.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죠? 우리는 모르는데, 그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을까요? 라고 대묻고 싶습니다. 자, 그게 정말 악재다. 그럼 신세계나 그쪽에 정말 악재다. 이러면 기관이 이렇게 사모으겠어요? 이렇게 사모으겠습니까? 그죠? 외국인도 최근에 또 들어와요. 좀 매도도 좀 있었지만, 그죠? 여기 보면 비중이 좀 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추세상으로는 되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요. 그러나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누군가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누가? 기관이 좀 사고 싶어 해요. 왜? 이렇게 은봉이 떨어지면 밑으로 꼬꾸라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꼬꾸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대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밀렸는데 또 대번 들어 올려요. 오늘 빠진다 칩시다. 내일 한번 볼게요. 내일 대번 들어 올리면 안 죽겠습니다. 일단 봅니다. 아, 참.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상당히 중요한 권역입니다. 자, 여기 전일 저점 19만 2천 깨면 진짜 안 좋거든요. 반드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좀 상승 마감해야 돼요. 강하게 그것도. 근데 시장이 안 좋네요. 외국계 매도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시연했던 저점은 반드시 사수하고 저점만 사수하고 될 일이 아니고 올라가야 돼요. 자, 아모레퍼시픽 2%대 상승. 그나마 일진다이아가 또 올라가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일진다이아 4%대 상승. 자, 조금만 더 힘내자. 야, 갈수 있는 권역이에요, 분명히. 수소차 무시하면 안 돼요. 수소 전기차. 그죠? 뉴스를 본게 있었는데, 자, 일진 복합 소재는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하는 일진 다이아가
82.8% 지분을 가진 가졌다 그랬죠. 수소 연료 탱크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진다이아 관련 있어요, 수소차고. 자, 그러한 환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기가 힘들어요. 환경에 대한 건 규제가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그죠? 자, 그렇다면 폐기물 관련 한번 또 체크해 보죠. 그거는 뭐 관심권에는 있는 종목들인데 너무 급등해서 잘안 보고는 있는데요.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보세요. 급등락 심하잖아. 이런 거 하면 위험해요. 자, 신세계 빠르게 돌려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아래꼬리 당기고 있어요. 자, 면세점 뭐 들어오네. 놀래가 개인들 다 던졌을 겁니다. 많이 7% 빠지는데, 그죠? 대번 당깁니다. 1등에 백화점, 다음에 부산 놀러 오면 어디 가야 된다? 해운대 신세계 가세요. 신세계 끝내줘요. 해운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신세계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들고 갈랍니다. 안 던져요. 들고 갑니다. 대본 땡겨 올립니다. 일단 안 죽겠소, 안 죽겠소를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안 죽네요. 아마 여기 땡겨 올리면요, 여기를 올라타면서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간다면 이거 제법 강하게 갈 겁니다. 아마 그래 보여요. 지금 보인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봐왔던 그걸로 봐서는 시장이 돌아서면요, 면세점 저쪽으로 갑니다. 화장품하고요, IT 전기전자 화장품, 자동차는 지금 관세 문제 그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 문제 만약에 별 문제 없다 딱 이러면 자동차 추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살 만한 위치예요. 살 만한 위치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의 관세 어떻게 될지 몰라가 불안해 죽겠는데 기관에 오면 산다고요? 많이 사잖아. 그래도 중간중간에 파는 것도 있지만, 그죠? 그렇게 대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하다면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힐링님이 뭐좀 아시네. 신세계 가가지고 화장품 딱 아모레 퍼스픽 좀 사고요. 아, 제가 머리 염색을 좀 했거든요. 아모레 퍼스픽 괜찮아요. 거품형 염색약 있죠. 제가 염색을 되게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자, 시장 뭐 그만 하니까 그냥 이야기 좀 합니다. 머리가 엄청 많이 상했었어요. 염색하고 나면 머리 끝이 막 상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하나도 안 상했어. 거의 아모레 퍼스픽 괜찮아요. 염색약은 뭐다? 아모레 퍼스픽.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죠? 신세계 가서 아모레 퍼스픽, 그죠? 화장품 하나 사고, 다이아 반지 하나 사고, 좀 다릅니다만. 위닉스 공기청정기 사고, 그죠? 핸드폰 5G 거 하나 바꾸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약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16 정도 하락. 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6시에 맞춰, 이제 날짜가 서머타임 그거 적용이 그거 해가지고 6시에 마치고 7시에 열거든요. 그죠? 조금 빠지긴 빠지네.
오늘 트럼프가 한마디 안 해주나?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걱정 없어. 중국하고 아주 좋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야, 일진다에 5% 가고 있어요. 괜찮은 종목들이라 했어요. 그죠? 시장 조금만 받쳐주니까 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 중이에요, 시장. 여기 빨간 거 6개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장 상승 중인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 하락 중입니다. 0.04 하락 중이에요. 근데 빨간 게 많이 보여요. 뭐다?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받는 종목들이다. 조금만 받쳐주면 간다, 이거죠? 조금만 받쳐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추측과 함께 1번 둘러 예이야. 그러니까 시장의 추도주군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손실 볼때 시장이 낙폭 심해서 개별 종목 악재 말고요. 시장이 낙폭 심해서 대외 악재 때문에 같이 빠질 때 어쩔 수 있습니까? 그거 피해내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예전에 피해냈는데, 아, 참. 그죠? 그게 아쉬운 겁니다. 작년엔 잘 피해냈어요. 현금 100%를 4번이나 외쳤는데, 작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 좋다 싶으면, 인버스, 시장 하락적으로 베팅을 강하게 하고요, 주식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확 수정하겠습니다. 시장은 0.04 약보합이고요. 야, 개인이 좀 던져야 되는데, 어제 하루 이거 빼꼼 올라온다고 또 대본 사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참. 외국인이 선물로 일단 시장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 올라가게 일단. 콜옵션, 풋옵션 비슷비슷하고요. 밑으로 추가로 세게 안뺄 가능성 높다 그랬습니다. 왜? 선물 옵션 모르면 잘 몰라요 그거. 뭐다? 저번 달에 여기 난리가 났어요, 풋옵션. 그죠? 풋옵션 난리 났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추가로 많이 올라가면 합이 안 맞아, 합이. 이쪽 양쪽을 대행객이 얼마입니까? 대략 10 아닙니까? 10. 이게 자꾸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대체적으로 풋옵션이. 그럼 또 하락한다? 그럼 풋옵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이거 양압을 빼기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풋옵션을 좀 조져야 된다고요. 그럼 풋옵션 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수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도 일부 있어요. 100%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를 하십시오. 자, 거기에다가 뭐 있었다? 풋옵션 여기 468억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 개인이. 쉽게 안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뭐 있다? 선물을 외국인이 자꾸 샀단 말이죠. 지금 현재 좀 팔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나중에 지수 견인하면서 매수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반등 좀 나올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신세계 7% 빠지다가 대번 들어 올립니다. 야, 참. V자 급반등도 참. 야, 참. 여기서 끌어당겨가지고 플러스 만들어내죠. 더 확신 가지면 돼요. 더 확신 가지면 됩니다. 힐링님, 여기서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내일 안에 빠진 거다 만회해내죠. 신세계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신세계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시장이. 그죠? 어차피 경쟁이에요. 문다 열었다고. 물론 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이가 좀 작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경쟁이에요. 세개 생겼다 해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 더 많이 유입되고 해서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가구거리 뭐 이런 거리 있지 않습니까? 장사 안될것 같죠? 야, 가구, 범일동 가면, 부산에 범일동 가면 가구 거래가 막열몇 개, 스물 몇 개가 쫙 있잖아요? 가구점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 붙어가지고 장사 되겠나 싶죠? 오히려 그쪽으로 몰린다, 아닙니까? 그죠? 국밥 거리, 아니면 족발 거리, 이런 데 있죠? 야, 저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돼? 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쪽 가면 족발 골목 있다 해서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거든요?
그와 비슷한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행이네요. 빠르게 반등해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요.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아모레퍼시픽 3%대 강한 상승. 화장품, 면세점 쪽이 강한 거 맞아요. 섹터가. 오늘 제약바이오도 빨갛습니다. 일단. 와이솔도 이제 시동 걸어요. 2% 올라가지고 오늘 5G 대박이에요. 지금 다른 종목이 너무 많이 날라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도 갈 겁니다. 기다려 보시죠. 수소차도 가고 가지고 있는 거뭐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죠? 정기 전자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뭐다?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그죠? 1, 2등 좀 붙들어 놓고 밑에 애들 좀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무료방에 날려준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무료 하나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연락 왔기 때문에. 자, 무료 주식 추천 해드릴게요. 받으실래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전부 2천원, 3천원짜리 추천합니다. 그래놓고 올라갔다고 자랑질 하는데, 자, 30분만 안 쳐다보면 그대로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안 날려줍니다. 어느 곳에 가보십시오. 날려주는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 무료방 좀 들어갈게요. 가서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전달해 드릴게. 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농담 아닙니다. 아니, 무료인데 공부만 좀 하면 되는데 그 공부도 안 하려고 하시고, 그죠? 적극적으로 좀 하자는데 안 하시면 제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달 만에 그렇게 인사만 하자 해도 몇달 만에 아무런 소식이 없던 분이 엉뚱한 답이나 날라오고요. 그죠? 제가 무료로 방송 몇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제가 돈 바라고 방송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랬으면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신 분들, 방송 댓글에 남긴 거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돈에 환장한 놈 같으면 무료 방송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알려줘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인데 안 알려줍니다, 무료로. 됐고요. 잠깐 지켜봅니다.
자, 시장. 시장 조금 받쳐주니까, 종목들, 불품 씁니다. 신세계, 괜찮아요. 신세계, 괜찮습니다. 7% 빠지다가 2.6으로 땡겼어요. 안 죽겠어. 안 죽겠어.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샀다? 기관. 사고 있어요. 분석 다 들어갔을 겁니다. 면세점 매출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백화점하고 중국. 중국 관광객들 오면요. 그죠? 싹쓸이 합니다. 싹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에서 저기까지 담아주세요. 이럽니다. 한 개, 두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담아주세요. 이런다고요. 그죠? 이제 중국하고 관계 좋아지고 있는 판국에 악재는 많이 소멸됐어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분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세요. 두바이 출장 갔다가 중국 오늘 또 출장 갑니다. 두바이 갔다 온지 며칠 돼도 안 했는데 중국 갔어요. 야, 글로벌 닥터 K 팀. 그죠? 야, 죽여요. 그분은 힘들겠지만. 자, 시장이 추가 상승해야 돼요. 자, 외국인 280억, 120억 정도 규모인데, 매도. 이거 줄여내고, 그죠? 지금 1500개 정도로 선물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2000개 정도 때리면서 밑으로 빠지는 척 했거든요, 일단. 자, 개인이 또 선물 매도 들어와요. 그러면 확 땡기면서 개인 매도세 늘어나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확 들어와서 이거 금방 뒤집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2000개 이거 일도 아니에요. 금방 땡겨가지고 위로 땡겨 올리면 지수 더 갑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선물 사오고 있어요. 지금 선물 사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한다?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하락할 때 사오면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와요. 많이 봤어요, 저. 닥터케이 장점 중에 하나가 선물 옵션을 14년, 3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비교적 잘 맞춰요. 그게 다른 분들보다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선물, 외국인 매수세. 매도하고 있던 거확 줄이면서 매수세 전환하고 개인이 매도세 늘어난다 하면 오늘 강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처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리는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그냥 가볍게 1.2%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우리 들고 있어요. 자, 요거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요거. 자, 기관은 선물 받쳐주고 있어요. 이거, 자. 외국인이 위로 쭉 당기면서 시장 안정되는 거 아니고는 이거 잘안 던질 거예요. 크로스 이렇게 나면 둘다 사면 뭐 좋긴 한데, 그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일단 크로스 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크로스 났습니다. 개인이 더 던지고 외국인 올라가면 돼요. 물량 사놓으면 돼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야 되는데, 양대 시장 다 매도세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야 된다. 자, 해외 선물 전일 그래도 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그죠? 1% 이상씩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0.5 밑으로 이렇게 하락폭 안 커지면 별로 우려할 거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선물 봐야 돼요.
18번째, 좋아요. 호그라, 어저께 형이 그랬잖아. 응? 근데 그거 올라가다가 빠졌네. 어저께는 좋았는데. 다시 올라가네. 어저께 여기 살수 있다 그랬잖아, 호그라. 응? 어저께, 이거 하이닉스하고, 와이서 살수 있다 그랬어. 어저께 방송 돌려보십시오. 올라가잖아. 형말좀 믿지. 넌 레버리지 샀으니까 너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지? 형 이야기 안 틀렸다잉. 하이닉스하고 와이서 사라 그랬다, 어저께 분명히. 올라갔다, 둘 다. 30% 정도 사라 그랬어. 레버리지 샀다. 레버리지보다 더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그지? 자, 외울게. 하이닉스 대번에 매수세 들어옵니다. 하이닉스하고 신세계하고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시장 반등 나오면 이 대번에 올라갑니다. 저 전일도 기관에 여기 매수세 들어왔어요. 신세계 7% 빠지더니 양봉 시연하면서 땡깁니다. 굿! 그죠? 올라가면 돼요. 이게 캔들의 고급입니다. 뭐다? 컨비네이션 두세 개 갖고 판단하는 거. 음봉 떨어지면 밑으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려. 올라가다 밀렸는데 빠져야 되는데 또 다시 들어올려. 7% 빠졌는데 다시 들어올려. 안 죽겠소라고. 안 죽겠소. 누가? 기관이 신나게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관심 있어요. 호그라, 요거 살짝 사보지 그러면 신세계 10%만. 그리고 30만 건까지 만약에 밀리면 또 추가 10% 더. 그럼 단가 30만 7천원. 그지? 그럼 적당히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기 수월해. 이거 기관에 관심도 있고 요거 추가 상승할 가능성 더 높습니다. 셀트리온 애매한 위치라서 저 말씀 안 드릴래요.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근데 분봉상으로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더안 쳐져야 됩니다. 강하게 가져야 돼요. 쫄아 있는 상태. 알겠어. 농심도, 그치? 그래서 농심 좀 손실 컸을 수도 있네. 6% 손실 봤다 그랬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하고 이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이거 강하게 반등 나오면요. 제가 어저께 확인했거든요. 공매도 연락이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약에 반등 나오면 공매도 애들 놀래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등만 나오면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 보고 있으면 트레이더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야, 이거 위로 땡기면 반등 제법 넣을 텐데 해서 딱 땡기는 순간 공매도 때렸던 애들은 매도 조금씩 넣을 거 다시 매수 환매수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1위인데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1.3%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저번에 30% 샀다고 했는데 더 샀는 모양이지? 많이 샀다는 거 보니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몰빵하면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만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계신데 포트폴리오 운영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거. 자, 아모레퍼스픽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강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야, 이틀째 지금 몇 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야, 종가에 어저께 많이 밀었어. 그죠? 어쨌든 한 이틀째 한6%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와이솔 대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이솔도 올라가면 별 문제 없고요. 5G 이게 다른 5G에 비해서 비교적 좀 약센데
KMW 이런 걸 예전에 말씀 관심 종목 넣어놓고 이거 뭐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그죠? 좀 눌려주고 하면 갈려있는데 이거 뭐 날라갑니다. 날라가. 와, 오이 솔루션 이런 거 날라가요. 5G 좀 쉬운 차인데 그죠? 대장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봤던 두 개가 대장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야 이것도 그죠? 순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5G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어요. 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이 대체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추세가 조금 안 좋긴 안 좋아요. 이거 전환하려다가 대밀렸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 지켜봐야 돼요. 자, 위로 틀었습니다. 위로 틀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개인이 매도 많이 넣고 외국인이 사주면 된댔어요. 일단 양호한 흐름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물 더 늘어났어요. 매도로. 자, 외국인 땡기고 있죠. 이거 확 땡기면서 위로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 말씀드리는 조건대로 맞으니까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정확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선물 매도 늘어나고 외국인 살짝 땡기고 외국인 많이 땡기면 많이 땡길수록 올라간다. 그거 딱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판단.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돈또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인정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저처럼 광고 안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유료 이야기 어쩌다 한번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 유료 가입해서 같이 하자고. 그죠? 10분을 떠듭니까? 주구장창 그 이야기만 합니까? 그죠? 유료 회원 가입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한번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죠.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접근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뉴스 되게 많아요. 내부에서도 이제 실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막강한 삼성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실토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도 관심 끄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난 상황 생겨요. 닥터K가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20%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풀빵, 두 명이 풀빵 때려가지고, 풀빵입니다, 풀빵. 질러 그랬습니다, 풀로. 승부 건다고. 20% 먹었습니다. 근데 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식은. 쌈바 한번 보죠, 그러면. 보지도 않았는데. 관심에서 완전 제외입니다. 이거 뭐 하락 추세 열나게 깨지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50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 신세계 하나, 면세점 추가 특허 내줬다는 소식 때문에 7% 급락 나왔다가 대번에 1시간도 안 돼서 그죠? 50분 만에 5% 만에 해내는
저력이 있는 신세계네요. 야,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겠네요. 지금 상황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충분히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IT 전기전자 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비교적 저점이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세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강한 반등세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들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장 코스피 0.29 상승 전환, 코스닥 1.49 상승. 야, 제가 어저께 우리 윈님한테 그랬습니다. 던질까요? 코스닥 레버리지 들고 있다 했거든요. 노! 그랬습니다. 720까지 들어가라 그랬어요. 던질 필요 없습니다. 더 들어가라고 이야기 날려야 되겠네. 자,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해외 시장 0.5% 정도 하락 보이지 않는다면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중국 나중에 10시 반에 만약에 반등 시도 논다면 굿 신상황 논다. 선물 옵션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 방송 빠진 적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야간 방송은 최근에 시장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니까 조금 제가 온 에어 날리는 날만 하고 있는데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요일도 빠진 적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 방송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지금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방송 내용 많이 도움된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 가입하셔도 되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2,000원 벌어요, 하루에. 그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차근차근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하는 시간 가지시죠.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